친구보다 박수 치는 게 낫습니다. 대종사님, 대선왕님, 대존자님, 저는 42년 전 대존자님께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장으로 계시면서 저희들에게 기교 종주학을 강의하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선언합니다. 천지를 밝히던 저 태양이 북극의 빙하 및 바다 속으로 잠기고 남극의 자유자재한 돌고래가 허공을 날아 정멸봉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찌하여 삼세제불보살들이 서산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육도 중생들이 일시에 다같이 동산에 올라 춤을 춥니다. 전 세계를 돌고 도시며 여러가지 방편 수용하시어 오해 중생이의 대강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 거룩하신 대자비의 대보살, 항상 미소 지어주시며 감사주시던 석행보 대종사님, 석행보 대성왕님, 석행보 큰스님, 합창하옵고 축창하옵니다. 불망 본사하시고, 속한 사바하시고, 제명대사하시고, 오리군생하여 주시옵소서. 후학 선종은 분향 3대 올립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왕법인 대종불교 조계종 숭어 큰스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가만히 있는 거구나. 반갑습니다. 세계불교 초대법왕 석영보 존자님 탄신 101주년 먼저 신칠기 추모제에 축사를 해야 된 데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뜻깊은 행사를 마련하신 하엄종사 하엄큰스님과 신도의 여러분의 노고에 심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사에 이처럼 많이 참석해 주신 내외기근 여러분 저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각 종단 대덕 큰스님, 종정스님, 총무원장님을 비롯하여 각 기관단체님 반갑습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 20일 존자님께서 열반하신 지 20주년의 추모제에 뜻이 깊고 마음이 아픈 이날이 많은 스님들과 조사님 보살님이 오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평생 세계 5대 6대주를 돌아다니면서 부처님의 불법을 선포하시고 살아셨습니다. 오늘 석영보 일본 존자님이 몹시도 부러워지는 순간입니다. 일본 큰스님과 사바세계에 또 돌아오셔서 부처님의 정법을 중생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고 탐진치 삼덕에 빠진 어리석은 중생들을 많이 건지시기를 바라며 중생들에게 광명빛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불자님들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바라며 세계 평화, 경제 회복, 나라 안정, 남북 통일을 위하여 일본 존자님의 극락왕성을 바라면서
제가 인도 법음으로 개송을 하겠습니다. 합장해 주십시오. 부따 사랑아 참이 단다 사랑함 하자오미 삼가 사랑함과 아참이 가띠가띠 바라 가띠 바라 승가띠 우리수와 아제 하제 바라제 바라 승아제 무지사바 가세 가세 오소 가세 흥락세계 오소가세 오미타바하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축사를 하실 분은 사단법인 세계인류평화이사장이신 철학박사 문보 정홍문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말이 안 나올 때도 있을 겁니다. 제가 중풍을 세 번을 맞았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 나 하나 뿐이에요. 그래서 3일만 있으면 죽는다는 사람이 지금 9년째 살고 있습니다. 역시 전부 다 부처님 대인가 봅니다. 먼저 구직이 주목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귀 선보하고 가바의 전체 청안하심과 하시고자 하시는 재단 일들이 부처님의 부분으로 원만하게 해양하시길 기원합니다. 세경보 존장님께서는 세계 인류의 평화와 남북 통일을 염원하시고 이 사바세계 온 중생들을 구제하시며 불국토 건설하여 열반 측정에 드시는 순간까지 헌신 보고하신 우리 대스승이시며 세계 불교 초대감을 지내신 분이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본 선교를 장종하시며 이 대한불교 일본 선교는 1988년 내 그 현대 빌딩 강원 현대빛도 있습니다. 거기 2층에서 지금에서 장종을 했던 것입니다. 특히나 제일 중요한 것은 4월 초파일 부처님 탄신일을 통일로 만들기 위해 용태령 변호사와 힘을 합쳐 국가를 상대로 하여서 1973년부터 법정 투쟁을 하여서 1975년 1월 15일 오후에 대법원에 서 승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날은 공의를 없애기라고 하지만 만들어지지만 우리 불교의 석탄들은 공의를 절대 못 씁니다. 그때 그냥 72년도 없어서 한국법률학습법의 사무처장으로 제기해 경호실장을 맡았습니다. 4월 18일 공의를 제정하는데 그 임원들을 전부 다 해서 제가 경호를 맡아가지고 정보불교원들을 환자와 상대를 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내가 무술을 좀 하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순수하게 해서 공일 재정 기념비로 오크힐 뒤촌 아자산에 가면 영화사관 소월조 스님 절에 있습니다. 거기가 2m 50으로서 큰 기념탑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누구누구가 제일로 고생을 했다 해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시간 나시면 거기에만 들려보십시오. 1966년 서기모스 김선께서는 1966년 6월 25일 음력 5월 10일 오전 11시 40분에 이 세상을 다시고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경호단장이기 때문에 세계법안청 경호단장이기 때문에 항시 아프실 때부터 그 옆에 도와주셨습니다. 그때 그 생각을 하니까 지금 모든 걸 믿구나. 철학박사 학위 등 126개의 학위를 취득하신 대학자이시며 한반도 최남단 마라도에서부터 통일 전망대회까지 754개의 평화 통일 시비를 세우시고 1046 종류의 불교서류를 출간하여 세계 기네스북에 3관을 차지하는 대기록을 세우신 분입니다. 큰 스님의 훌륭하신 발자취를 여러분들께도 가슴에 새기면서 존장님의 사상이 천초인만대 이리까지 빛낼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하여 힘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동참하신 일동문도 여러분과 기민 여러분의 집안의 모든 일들이 존장님의 가피가 항시 충만하여 집안에 항시 무슨 일이 꽃길을 기원합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앞에서 우리 행사에 축사를 해주시기 위해서 제 방에 각 종단의 원로 대덕 큰 스님들께서 오늘 자리를 하셨는데 시간상 참석하신 그 자체로 축사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큰 스님들한테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회의 그 축사를 해주시기 위해서 참석을 해주신 분을 소개할게요. 강길구 국회의원 사무국장님이시죠. 변정봉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중앙의원 경상남도 도의원 윤광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청량면 김태환 명장님, 면장님께서도 오늘 자리를 참석해 주셨고, 그래서 축사를 일일이 다 해주시면 고맙겠지만 시간이 그렇게 돼서 축사를 다 일일이 청해 듣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